자, 박채현 단호입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해볼까요? Ugly. Ugly.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계속해서. 그랜드 사커 플레이어. 그렇죠. Great가 이런 뜻이에요.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계속해서. Look at. Look at.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Take a look at. 자, 여기 look이 들어가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우리가 봤는데 look for 본적 있어요? look for는 뭐였더라? 그거 look for는 이건 그린 볼 그렇죠. 무엇을 찾다였어. 그러니까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뭘 찾는 거고 look at은 쳐다보는 거고요. 다른 행동이야. for가 있느냐, at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look이죠. Look. 자, look은 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해 보인다란 뜻도 있는데 같은 뜻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뭐 look 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 look ugly 이러면 어때 보인다 이때는 보인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Penny hard. very hard. Very hard. Very hard. very의 뜻은 매우. 매우, hard는 뜻이 많아. 여기서는 열심히란 뜻도 있고 또 hard가 무슨 뜻도 있대요. 힘든. 힘든, 그렇지. 힘든이란 뜻도 있고 또.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hard가 뜻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뭐 매일 열심히 뭘 한다는 얘기구나. 이건 힘든 일이구나.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뭔가 딱딱하구나.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구나. hard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뜻으로 정해질 거고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because Because. 스펠링 좀 까다로운데 연습 꼭 하시고요. 연습했습니까? 네. 그다음 made. Made.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만들다란 뜻을 가진 make는 do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 did가 들어가면 만들었었다라는 과거의 행동을 표현하는 게 된다. scar 이름씨고요. Scar. Scar.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picture. Picture. picture도 채연이가 쓰기 많이 틀렸었어. 이제는 안 틀려야 돼. Picture. picture, picture가 아니고 picture. Picture. 그다음 have has has 자, 원래 모습은 뭐예요? has의 원래 모습 have죠. have 원래 모습은 have인데 이건 do가 들어있을 때고요.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습이 바뀝니다. his His. really Really. Really.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look 뒤에 무슨 시? 룩이 하다 시인데 자 이거는 룩 뒤에 무슨 시가 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지. 룩 뒤에 어떤 시예요? 잠시만요. 예, 해민이 형님. 예.
예. 아, 예. 룩 뒤에 무슨 시? 룩 뒤에 어떤 시가 와야 돼? Look.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you look happy 하면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 뜻이에요. happy 뜻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why. Why?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look at 해도 되고 아까 했던 take a look at. look at 또는 뭐라고요? 뭐뭐를 보나? look at 해도 되고 take a look at. Look at. Okay, feet? Foot. Foot. 자, foot 조심해야 될건 얘가 이름치고 셀 수가 있단 말이야. 발 하나, 발 둘.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한 개일 때 형태인데 원래는 여럿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발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fit이 된단 말이야. 보통은 s를 붙여서 예를 들어 책한 권은 book이야, book. 근데 책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books 이렇게 하면 여럿의 형태가 되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발 하나면 foot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발들 하고 싶으면 여기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fit이라고 스펠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하나요. it.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근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똑같단 말이야. 근데 S를 안 붙이는 걸 조심하란 말이야. Hero. Hero. Have. Have. 자, 하다시인데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두가 들어있죠? 그쵸?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has가 되고요.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had. 이런 거 배웠죠? 그다음에 practice. Practice. He. 자, 어디에를 만들어 주려면 뭐를 더 붙여야 되는데? 앞제비 씨를 붙여줘야 되는데. 힘. Him. Fit. Feet. S 붙이지 않는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Right. 자, right도 뜻이 많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돼. You are right 하면 네 말이 옳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두 개는 같은 뜻이고요. 근데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라고요. 그 다음에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이니까 이렇게 요거 두 개는 같은 뜻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는. 그래서 세 가지 뜻 중에서 문장 속에서 뭐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공부 조금 더 해서 얘들 답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치고 계세요.